버퍼 잠깐 아니에요? 꺼야 돼요? 몰라, 갑자기 확 밀려와서. 왜 그래, 왜 그래? 존넨 쿨하다. 식구 풀었어. 잠깐, 술안 먹으니까. 왜 그래? 버퍼가 계속 있었어? 왜 그랬지? 오늘 아프리카 서버 이상함? 아, 오늘. 아니, 윈도우 업데이트 아니에요. 19은 걷게요. 스타리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고 19은 걷게요. 술안 먹으니까. 아직.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그럼 됐어. 지금 이제 버퍼 없죠? 다른 방도 다 튕겼대. 다른 방도 좀 튕겼어요? 겨울님 보면 샤론스톤 느껴지지 않네. 샤론스톤 아는 거면 진짜 아재다. 19분 걸게요. 야, 진짜 샤론스톤 얘기하는 거면 솔직히 아재다. 인정. 적어도 37살 이상. 아, 왜 그래요? 아니, 샤론스톤이 언제 쪽 샤론스톤이야? 게임 BGM 실내 방송 몇 군데 터졌다고? 어떡해. 아니, 리방하면 되지, 뭐. 리방하면 되게 막 짜증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안 하는데. 방송을 꺼버려? 터지면 그냥 방종이에요. 오케이. 19금 풀리면 술 드실 때 체크. 아, 그럼요. 늘 체크하죠. 별풍선도 체크하고. 알아요. 시청자분들 들어올 때 불편하실까봐 19금 안한 거예요. 그럼 19금 걷게요. 5, 4, 3, 2, 1. 고맙습니다. 우리 추유 깃털찜이 오늘 첫 번째 풍선 1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많이 받았으면서, 와. 야, 저번 달에 월급 받았다고 이번 달에 월급 안 주냐, 그러면? 된장남. 된장남. 된장국. 된장남. 와, 지금. 오빠도 만만치 않네요. 딤채남. 오빠는 저 나가는 돈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아, 그쵸. 장난이죠. 짠. 너무 묻었는데 닦아줘도 되니? 아니, 안 돼요. 직궁 걸렸습니다. 근데 벌써 8시에 오빠. 8시가 아니고요. 10시 반인데? 어? 10시 반인데? 아, 어딜 내가 보고 눈이 안 좋아서 10시 반이야? 저안 보여. 저 글씨 크게 안 보여. 쿤님, 방송 뜨문뜨문 들어오긴 하지만 오늘은 팬갑하고 싶을 만큼 이쁘시네요. 이분이 쿤님이에요. 내가 쿤입니다. 저는 게스트입니다. 얘가 겨울이고요. 제가 쿤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캠방 처음인데. 얘예요. 얘. 저는 스폰서님 처음이에요. 오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야, 오빠 이쁘대요. 너 얼굴 발그스레해지니까, 아니 저기 술 한잔 하니까 얼굴 빨개 발그스레해지니까 이쁘다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뭐 옛날에 안 이랬거든요? 옛날에 술 먹어도 안 빨개졌는데. 이제 좀 나이 먹으니까. 어디서 나이 얘기야? 우리 방송에서 안 돼. 나도 나이 얘기 잘안해 우리 방송에서.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내일 모레 환갑이시고.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안 돼. 아, 저 20대 중반이라고 이제 막. 그럼 안 놀림 돼. 받거든요. 어허, 20대 중반이라니 여기 반백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여기 계신 진짜요? 분들이 그럼. 지금 예비 보람상조 고객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했네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예의가 있구만, 우리 겨울이가. 아, 전 맨날 놀림 받거든요. 늙었다고?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누가 놀려? 우주방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시청자분들 맨날 나한테도 돼지라고 놀려. 아,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저 어떡하죠? 아니, 재밌는데, 뭐. 얼굴 못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나 저기. 아, 무서워. 아저씨 81년 찾아줄게. 캡틴이 100점! 감사합니다.
아니 장난치는 거죠. 이제 이 그만큼 우리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오빠. 제 얘기 안 들으려고요? 그냥 보기만 하게요? 저랑 대화는 안 하시고? 아니야, 야 근데 너 진짜 이쁘다고 난리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쁘네 오늘. 야 오늘 뭐 집에 가서 방송해야 되냐? 아니 하고 왔어요 오늘 이거. 그럼 끝나고 오빠랑 좀 방송 끄고 한 잔 더 할까? 아니요. 아니 이제 나 좀 방송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고. 아니,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네가 뭐 저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역행분교 얘기도 했으니까 한 30분만 얘기도 좀 하면서. 지금 하면 되잖아 역행분교 2기가 2월 달부터. 그때 지금 얘기하면 되잖아. 아직 30분은 있으니까. 가라. 차가 끊겨가지고 제가 버스가 끊겨요. 택시 타고 가지 않아? 아까도 택시 타고 왔던 걸로 기억하는 거. 아 집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려고요. 돈을 아껴야 돼서. 삐졌고? 아니야 아니야. 방탄 유니북이래. 아니 그만큼 우리가 친하니까 뭐 앞접시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아, 아이고 이뻐. 어,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저 제가 친해서 이렇게 입고 커서 하는 거지. 인건이 오빠 한 개 고맙습니다. 살 뺀다고 하지 않았음? 살 빼고 계세요? 첫 끼잖아. 밥은 먹자. 근데 지금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막 오빠 같은 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하잖아요. 성격도 좋고. 누누이 얘기하지 마. 똥 싸지 마. 안 사귈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자들아 제발 안 사귈 거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자들한테. 오빠 진짜 매력 있게 생겼어요. 그니까 그딴 소리도 집어치우시고 찾다 내리세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남자들이 순수한 남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아 진짜로 진짜 오빠 정도면. 어, 오빠랑 만날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겨울아? 화장실 어? 한번 갔다 와도 되나요? 맥주 마셔가지고. 갔다 와. 아 장난이 장난. 아 나는 오빠 같은 사람 완전 좋죠.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래? 일결! 일결을 해서 우리가 오빠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보자 그럼 지금 일결. 아 지금? 응. 그래. 한결 해보자 한결. 한동안 결혼했어요. 잠시 한 시간, 아니, 잠결. 그래. 잠시 결혼했어요. 응. 자, 내가 잠시 결혼했어요. 잠하면 결해. 내가 잠시 하면 네가 결혼했어요. 잠하면 네가 결하고. 잠시! 결! 아니 내가 잠시 하면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그래 나 잠결. 예? 알뜰마뜻한 BJ들의 남녀관계를 파헤쳐본다. 잠시! 결혼했어요. 잠! 결! 어 괜찮은데? 잠, 잠결에. 자 잠결 하는 거야 여보. 자기야. 자기야. 응? 나가서 저 휴지 하나만 갖다 줘. 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응, 야, 갖다 둬. 우리 자기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네, 요즘에 속상해서. 왜? 뭐가 속상한데? 요즘에 너무 내 사랑을 너무 쌓아만 놓은 것 같아. 이거를 좀 분출하고 싶은데. 오늘 뺨! 뜨거운 뺨! 그 매니저님 계시죠? 갔어. 지은잼. 갔어. 나 집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잠결인데 왜 그래? 저 엄마
엄마한테 전화와가지고 잠결인데 왜 아, 제가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11시까지 집에 가야 돼요. 아, 잠결인데 왜 피하는데. 저 전화 한 번만 빌려주실래요? 112 한 번. 알았어. 아 너무 수위가 세잖아요 오빠. 너무 수위가 세잖아요. 우결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빠 우결 안 해봤죠? 우결 해봤어요? 아 해봤구나. 아 진결해. 너 하트코 후기님 112개. 아 진결해. 아 죄송합니다. 아 또 또 아 경찰이다. 차량. 아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아 까먹고 있어.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까먹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자객이 아니라 아 맞다. 아, 미안합니다. 아픈데는 그럼 우결은? 우결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빠. 좀 달달하게 막 이렇게 먹여주고 막 그래야지.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요 진도가. 알겠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보고 싶다. 진짜요? 생각난다. 아니다. 장난이야. 가시방석. 마음이 찢어지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당면? 당면이 맛있어요. 어. 원래 이렇게 부금 안 틀어요? 되게 심심하다. 부금? 응. 아 유튜브 때문에. 아니야 유튜브는 상관없는데. 나 원래 부금충이야. 무슨 뭐 있나 본데. 오랜 시간 함께라서 친구란 난 너무도 변했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냈어. 그래 그래 왔어.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걔가 사준 옷이다? 진짜요? 응. 남자친구한테 명품 하나도 안 입는다고 그래서 사줬었어. 진짜? 어. 이거랑 이것도 사준 거네? 헐. 이거 베이팅 에이프. 일본 거. 이거 필리플레이. 맞아. G스타 때 입었던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헤어지고 나서 내가 버릴라 그랬거든? 응. 안 버려지더라? 근데 그거 있어. 왜냐면 내가 언제 이런 비싼 옷 입어보겠냐. 아 뭐야? 어? 아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추억에 아 추억에 아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엄청 비싼 거래. 왜 버려 이걸. 아 나 잠시 오빠를 아 추억은 머릿속에. 아 이거는 이거 뭐 아 더 진짜 생각나요? 아니죠? 난 자주 생각났지. 아 진짜? 나는 왜냐면 애기들 엄마잖아. 그쵸. 허풍이거든 풍이가. 아 허풍이야. 별이가 최별이고. 헐 진짜 생각 많이 나겠다. 볼 때마다 생각나겠네. 애기들 볼 때마다 그냥.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고마운 게 나는 이제 방송 중에 늘 얘기했던데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걔를. 아 또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유일하게 녹음된 게 내 핸드폰 녹음 파일이거든. 근데 그때 내가 여자친구랑 있으면서 여자친구 얘기를 한 게 일부러 여자친구한테 들려주려고 녹음을 한 거란 말이야. 엄마 뭐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 어때? 어 이쁘지? 막 이런 거. 그걸 못 지우잖아. 내 엄마 마지막 음성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들 때마다 걔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다시 그때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무슨 뭐 미친놈 같아 할 수는 있지만 난 평생 못 잊지.
평생 못 잊지. 그런 게 있어서. 소름 돋았어. 응? 아니 고맙지. 고마운 거. 아 울지 않아요. 그냥 편집하면 된다는 게 뭘 편집을 해. 엄마 목소리를 편집을 해. 윤성아 자막 깔고. 어, 자. 그래서 우리 그 엄마 그 1주기 때 엄마 추모 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어. 그때 이제 온 그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그 내 전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고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지. 아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난 고마운 게 우리 엄마 목소리를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게 없잖아. 그쵸. 뭐 핸드폰으로 자기를 녹화하고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 육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고맙지 나는. 고맙지. 고맙고. 저 강아지들도 나 그 작년에 군대 루머 터지고 이상한 거 터졌을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너 혼자 있지 말라고. 그 친구 날 아니까. 너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못 만나겠고 풍이 별이는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데려와주고 내가 잠깐 데리고 있다고 한 게 내가 너무 정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미안한데 그냥 내가 키우면 안 되겠냐. 사정 했지. 아 걔가 맞아 뭐 그래 그거는 내가. 걔도 되게 서운했지. 그게 됐지. 그러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귀실 마음이 있어요? 어우 안 되지. 그래요? 그건 아니고? 왜냐면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사실 이런 얘기들 지금 헤어진 지 이제 3년 됐나? 횟수로? 2년 됐나? 2년인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좀 미안하지. 그거는 근데 막 이러시는데 방송 지금 보셨나? 옛날부터 보셨던 얘기 알잖아요. 제가 그때 공지사항에도 올렸었는데.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내가 군대 막 관련한 관계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막 그 어머니 막 그러시고 정신과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걔랑 걔 남자친구인데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좋은 남자친구인 적이 없는 거야. 아, 뭐 제대로 뭐 여행을 가준 적도 없고 방송 끄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반복될수록 내가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속 힘드니까 얘한테 계속 나쁜 행동만 하게 되고 막 그래서. 했었지. 그래서 좀 미안해. 뭐 서로 뭐 그러니까 남녀 헤어진 것처럼 뭐 바람 피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좋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미안해서 더 못 보겠더라고. 왜 웃어? 아니 오빠는 비웃을 게 아니야. 댓글이 웃겨서. 댓글이 웃겼어? 근데 나는 저 강아지들은 알았는데 에피소드를 좋게 헤어진지는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도구로 간지럼 참기 갑시다. 최군님 너는 혹시 살면서 눈치 없단 말 들어본 적 있냐? 없네요. 놀러 와봐. 마지막으로 서로 도구로 간지럼 참기 갑시다. 최군님 너 살면서 혹시 넌 씨눈이란 말 들어본 적 있냐? 저 많이 들어봤어요. 어? 너가 들어봤어? 그래? 넌 씨 눈치 높냐 이거? 저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저 되게 하루 1일 듣는데? 아 저 좀 제가 눈치가 좀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 그래도 한잔하니까 좀 진솔한 얘기도 하네요. 네가 편하긴 한가 보다. 그쵸 여러분들. 저 이렇게 게스트 두고 이런 제 속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맨날 게스트 어떻게 위에서만 하고 게스트 방송만 했지 게스트 얘기만 했지 이렇게 내 속마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되게 보면 볼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안돼 근데 그런 건 싫어. 뭐야? 서로 선은 긋자고. 좀 좋게 풀어보려고. 됐어 안해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렵게만 생각하고 약간 마무리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야, 내가 뭐 민정수석이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긴 하죠. 좀 해적지. 근데 되게 무섭게만 보였었는데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러니까 무서운 게 내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내 어떤 그런 위치들 때문에 무서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아, 사람들이 맨날 그래 왜 이렇게 여자 BJ들한테 막대해서 여자 BJ들이 무서워하냐. 초반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근데 좀 막대한다기보다 좀 냉정하죠. 눈을 그렇게 안 뜨면 될 것 같아요. 왜 늦었어? 눈이 조금 무서워요. 눈이 무서워서.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무 오빠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11시 반에 끝내면 되니까. 겨울이 우리 스튜디오 왔는데 좀 이따 노래 나온 거 하고 와라. 우리 스튜디오 마이크 진짜 좋아. 아 진짜요? 아프리카 최고의 마이크야. 슈퍼파워님이 18개 고맙습니다. 아, 술 잘 드세요. 겨울님은 왜 헤어졌어요? 저요? 그래 왜 헤어졌니 넌? 저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좀 맞춰보지. 아니 안 고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네가 좀 달라진 자세로 하면 되지 않나? 아 그냥 서로가 서로도 이해 못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막 스킨십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래, 너는 너의 입장은 뭔데 스킨십은? 전 스킨십 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남자는 싫어했어?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매력이 없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 몇 번 하다가 좋게 헤어졌어요. 이거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스킨십 하려고 해봐. 오빠! 왜 이러십니까? 아 오빠! 이러지 마십시오. 오빠! 아하 우리 아직 교제한 지 만 하루에가 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래도 데이트 나왔는데 팔자는 깰 수 있잖아. 아 여기 뭐 차나 한잔 하시지요. 처자와 함께 하게 된 지도 며칠째 기분이 참 좋시다. 우리 러브샷 할까 오빠? 러브샵이라면 그 서역에서 넘어온 문화가 아닌지요.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배운 건 이게 러브샷이야 오빠한테는. 귀여워라. 오빠 러브샷이 뭔지 모르는구나. 근데 이인 일로 찾아께서는 옷을 입다 마셨어. 그 바깥 여인이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아니든. 어때? 나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이거 이런 거 처음 입어. 눈둘 곳을 모르겠시다. 이쁘지 않아? 어허 자고로 여자라 함은 여인의 품위를 지켜야 하거늘 어찌하여 본디 그런 입는 옷을 에헴. 이쁘지 않아? 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도 뽀뽀까지는 하는데 키스해서 스톱? 아 그냥 스킨십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스킨십을 싫어했어 잠자리를 싫어했어? 이건 중요한 거야. 대답을 안 했으니까 그냥 잠자리로 할게. 스킨십이야 스킨십. 아 스킨십을 싫어했다고? 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잠자리였구나.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패스하지 마. 아닌데? 스킨십이라고 하면 되잖아. 스킨십이요 스킨십. 그러면 잠자리였구나. 이미 늦었어. 처음부터 잠자리가 아니었으면 스킨십이라 했을 텐데 뜸 들였어. 아니요 스킨십. 아니 끝났어. 이미 끝났어. 대답은 다 했어. 끝났어. 아니에요 스킨십이요. 답이 나와버렸어. 끝나버렸어.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오빠 방송도 역캠파게. 아 파기가 아니지. 잠자리를 그래서 결국에 못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켜주려는데 지희가 미쳤나 봐 진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지가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잠깐만. 나가 잠자리를 못 안 한 거 아니야? 그 아니에요, 그랬잖아. 잠깐만, 나 진짜 당황했어. 근데 왜 당황할까? 잠자리가 뭐 어때서? 고추 잠자리, 가을 잠자리. 아 잠깐만. 아 진짜 빨개졌어. 아 그럴 수 있어. 아, 스물. 에휴 남자친구인데 뭐 어때? 오히려 그래. 아이 막말로 요즘 세상에 무슨 뭐 나는 거의 쓰레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왜요? 나는 뭐 뭐. 어? 응? 어? 나는 뭐 거의 뭐. 야 나는 뭐야. 어우. 나는 뭐 뭐? 응? 뭐? 나는 뭐야. 어? 막 나는 오우야. 뭐야? 어? 어? 야 나는 뭐 얘기하자면 진짜 진짜 야 어, 장난 아니야. 아 17초? 17초라니 이씨. 찍? 아니요? 아 나는 아직도 17이 17. 너 지금 찍이라 그랬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쥐야. 아니에요? 17초? 아 나는 왜 아직도 17초 같지? 야 나는 아 이런 얘기 안 할란다. 이런 건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위화감 느껴져서 안 돼. 나는 아니요, 얘기하세요. 난 기계야. 편하게 하세요. 내가 20분 원하면 20분이고 30분이면 30분이야. 기계처럼 17초만 딱. 아하. 정해진 시간만큼만 17초. 무슨 저기 프레스로 보나. 나는 공장에서 뭐 찍어냈듯이 17초. 17초. 아하 이거 참 여자한테 참 17초, 좋은 건데 뭐 어떻게 17초. 설명할 방법이 없네. 30개 감사합니다. 30개 고맙습니다. 빈소리가 요란한 법이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따지고 보면은 무기인데 썩은 무기예요. 안 예를, 쓰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제 무기가 막 전쟁에 써야 되는 무기인데 나라가 스위스야. 아 평화로워. 일이 없어. 없어 없어. 매독이네. 아 그런 얘기. 아니 너 댓글 읽은 거예요? 채팅 읽은 거예요? 너 좀 조심해. 그런 식으로 채팅 읽다가 저 정지 먹어. 아, 저 오늘 자객력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 그런 거 읽지 마. 응?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런 거 읽지 마. 일비들은 이래서 배비가 안 돼. 이렇게 발언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웬일이야? 지금 일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일비 전체가 아니고 이제 일부의 일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년이 배비가 안 되는 일비는 이유가 있어요. 수백만 촛불 집회 아니야? 수백 명이 지금 일비가. 아 제가 어?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비들이 얼마나 이 얘기 들으면 상처받겠어요. 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부의 일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님처럼. 그럼 저 배비 좀 시켜줘요. 제가 뭐 운영자도 아니고 어떻게 시켜줍니까 그거를. 오빠 아시는 분 많잖아요. 그 무슨 뭐 베스트 비제 이런 걸 아는 사람 있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하여서 드리는 거지. 불편해지네. 아 지금 팬챗이 아니에요? 전체 챗입니다. 19금이라서 원래 19금 풀면 악플러 거의 없어. 아 19금이라서 아이들이 많아 원래. 저희? 응? 저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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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많아. 못 모르고 이제 쓰는 애들이 많아. 아 나 몰랐어. 일체 팬챗 근데 1견은 오빠 1견은 진짜 생각했어. 워낙 지금 하시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안 해. 나도 안 해. 웃기도 오빠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빠 내가 질려? 뭘 질려? 오빠 나 질렸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질려. 오빠 나 세 번 만났더니 지금 질린 거야? 아 채토삐예요 지금? 야 응? 아 야라고 하지 말랬어 시청자들이 술 먹어도. 야 겨울아 겨울아 오빠는 응 손 한번 잡아보자. 어 뭐야
아, 안아주래서. 아, 진짜 이거. 어, 내 모델 쪘어. 오. 침 뱉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마 안. 아. 아, 저는 이게 폭삭 안기는 걸 좋아해요. 폭삭? 폭 안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렇게 폭. 이게 중요해요, 오빠? 이게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아, 네가 그, 야, 그럼 내가 너 안을 때, 너 생각해봐. 내가 너 안을 때, 겨울아, 사랑해, 이렇게 안기면 기분 좋아? 이러면 기분 좋아? 이러면 어때? 넌 마음도 없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 넌 마음도 없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안을 놨는데 잃어버리면은 뭐 나를 본태는 거라, 이게! 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뭐가 달라, 맞잖아. 달라요. 그냥 안으려고 그랬는데 이래버리면 뭐야, 얘는 내가 가슴 만지려는 줄 아나. 지금 어땠어, 기분? 아, 이상했어요. 나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남녀 평등 아닙니까? 여가부가 있으면 남가부도 있어야 되는데 여가부만 있으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여자만 이상한 걸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내가? 알고 말씀하셔야죠. 후드 갈아입고 안 할게요. 갈아입고 올게요. 그런 말씀조차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것도 싫잖아요. 아 싫지 않습니다. 후드를 입었든 안 입든 안 상관이 없어요. 아 내가 민망해서 그래요. 본인이 민망한 거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어, 나 깜짝 놀랐어. 본인만 놀랬겠어요. 저도 안 놀랬죠. 우리 남성분들 얼마나 요즘에 고개 숙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탔을 때 이걸 못 잡아요. 에?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혹시나. 알겠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알겠어. 아,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왜? 길거리 끝나고 12시 넘어서 왜? 집에, 어, 퇴근할 때, 골목길 들어갔을 때 앞에 여자 가면 일부러 안 갑니다. 왜? 같은 방향이라도 저 여자가 나 때문에 나를 치안으로 생각해서 혹시 무서워할까봐 우리 남자들 저 여성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골목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간단 말입니다. 그 일부의 흉악범들 때문에 전체 남자들 그렇게 치안으로 몰지 마세요. 알았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거. 미안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 남성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내 집 가는 건데 왠지 골목만 들어서면 변태되는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담배한테 피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말씀하셔야죠.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얼마나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요. 아니, 저 뭐 잘못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지금 막 약간 1대 한 3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만 더. 잘못했나요? 그 집에서 가족들이 있을 때 UFC 보는 남자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면서. 우리가 여성분들 올리브 TV 볼 때 뭐라 했습니까? 해줘. 예? 아, 메이크업 TV 볼 때 뭐라 안 했습니다, 조용히 우리. 조용히 해. 제가 안아줄게요. UFC 보게 냅두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술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한 거야, 알지? 알지. 아, 1절만 했어요, 여러분들. 알지. 너 점점 오빠한테 좀 가까이 온다? 어머. 어머. 착각도 유분수지, 진짜? 어머.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요? 너 국적 어디야? 아,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발음이 이상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어. 야! 아까 분명히 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트럼프라고 대답했어. 그때 난 널 의심했었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몸매는 한국의 몸매가 아니야. 5천만 년. 반만 년 역사. 5천 년의 역사 이런 없었어. 너 어디야? 분명히 뭐야? 근데 그 성이 중국 쪽이에요. 아, 그래? 근데 유럽 쪽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중국 쪽이에요. 저 희귀성이라서. 성이 뭔데? 성이요? 아니 성이 너무 특이해서. 어, 진짜? 응. 원래 성이 특이해? 네. 방송용은 이제 김겨울인데. 아 실명은 원래? 어. 성이 좀 특이해요. 제갈이야? 황보? 아니요. 아니. 왕? 아니요. 왕이 뭘 특이해? 맹? 위? 부? 슬? 신? 산? 씨? 알았어. 특이하다고 말고 있을게. 특이하다. 팽. 니꺼이코너 리아 차마 하오 흔하오
爸爸, 妈妈, 姐姐, 신, 妹妹, 弟弟, 大哥, 哥哥, 高. 你很胖. 很, 不知道. 你很胖. 没有, 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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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是不很胖. 我是不很胖. No, no. 니 나한테 뚱뚱하다고 했잖아, 지금. 아, 너네 아버지는 헌 매우 팡 뚱뚱하다. 너 매우 뚱뚱하다 그랬잖아. 니 헌팡. 니 헌팡. 니 너 헌 매우 팡 너 매우 뚱뚱하다. 아,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뿌뿌뿌뿌 매요 매요. 아, 나 못 알아듣으신 줄 알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해서 외운 게 아닙니다. 눈치 눈치가 왠지 니 헌팡 이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이 나이지리아 말로 갑자기 니번 탕통 이번 뜸본 엄담단타야 뭐 뚱뚱하다고? 어? 어? 눈치껏 여러분들 뭔지 알죠? 눈치껏 오 가오뿌뿌기야 더 하인다 헤이 신도마 더 하인다 니 허이 뭐나 뜬다 손가 우리 손가 더 그 헌정 더 따이 손가 더 꼬이 다이 그 나 다이슨가 애플러야 라 뜨르 에이야 비 비비야 씨 씨야 라 애플러슨가야 와야 예 이년 바라야 야 어 나 다 알아듣는 거 같아요. 생각 한다 팔년 이제 열전 팽덕 한 상탕가 애플 팽덕 호냐와 생각 이제 헤드 카이카이냐 글래다 다 틀린 거 같은데 다 알아듣냐 안녕.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일본말. 헤이, 난다. 우리 왔잖아. 그래, 어떡한 순간들 시간에 걸어. 수고이노, 순간이래. 순간은 꼭 들어가. 니 오늘 계속 안 해가도 와신다고. 근데 악구 정로 되시가나? 너 악구 정로, 강남도 그래가. 아, 또 이까, 이빠이로 너 순정 되시가. 에, 또 순정로 되부여. 그럼 하시가네. 니가 하시가나 자연산으로 이렇게 쉽게 안 나올 때는 그래가. 너 어떻게 하다. 엄마, 또 어머니가. 왜 자연산이 들리지? 나만 들렸어? 에 또 에 너 천천히 먹어. 오빠 따라오지 마. 아니 괜찮아요. 근데 술을 원래 좋아해서. 어 그래? 응. 얼굴 밝으스러워지는 게 매력이 있네. 나니? 나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 아 근데 겨울이 있을 때 공지 안 해야겠다. 겨울이한테 집중해야지. 아 그럼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역행분교가 화요일이고 제가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 내일 밤 10시 일본인 엊그저께 제가 탐방 갔다 리카상이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래서 리카와 함께하는 간단한 일본어 회화 공부를 내일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리카상이 저희 집으로 오고요. 의외로 리카상이 되게 합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바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일 밤이고요. 리카상과 함께 간단한 일본어 배우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카상이 약간 또 19금 드립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어 배우고 나서 간단하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날 바로 역행분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보컬 원정대 시작하고요. 보컬 원전대는 새로운 컨셉으로 인사드리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혜민님이죠. 가비엔제이 정혜민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혜민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정혜민님과 또 진행 잡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김창렬 DJDOC 김창렬 형님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에 있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계셔서 일정만 맞으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창렬 형님 워낙 또 바쁘기 때문에 김창렬 형님은 또 데뷔 20년 차고 또 히트곡도 많고 이러니까 그것도 또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대로 픽스 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김창렬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김창렬 형님은 픽스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그냥 검토만 하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 예, 내가 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예, 형님들 쇼케이스 MC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접촉만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우선 말씀드리고요. 픽스된 거는 내일 밤 10시 내일 밤 10시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와주는 연예인분들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 사건 이런 거 있는 것도 알고 저 요즘에 뭐 용 뭐 이렇게 이런 뭐 그런 것도 아는데 나와주신 분들이라서 진짜 감사한 거죠.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뭐 네이버 검색 올리려고 나와주는 건데 지금 나오는 뭐 타이미 이런 사람들은 진짜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진 빨리빨리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윤승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예. 투석기 꽂고 지금 피 빼고 있습니다. 예. 윤승이 파이팅. 힘내고. 오늘은 또 예. 지금 가족들이 다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다 올라왔고 또 리카상과 함께하는 방송 내일 밤 10시 함께 해주시고 가비 엔제이도 잡은 다음에 바로 알려드리고 아 테리님하고도 합방해야 되는구나. 고맙습니다. 두껌님 칭찬 감사드리고 슈퍼맨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는 제가 다 당연히 예, 당연히 제가 다 내요. 슈퍼맨님 101개 알아보니까 그게 4대 보험이 되더라도 원래 그 병원비나 이런 거는 직원 돈으로 내는 게 맞대요. 그거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11시 12시까지 응급실에 마세요. 같이 있다 왔는데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너무 울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우리 직원이니까 아 좋습니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픽스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야 근데 확실히 19금 걸어도 많이 본다 겨울아 19금 걸어도 3,000명 넘게 보잖아 아 근데 진짜 19금 방송 잘 안하는데 저는 겨울이 매력이 있어 저의 매력이 뭐예요? 이제 뜨거운 가슴? 아 욕을 보냈어 솔직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센스 센스 애가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어 어, 욕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음. 아, 저 발음 되게 좋아요. 발음 되게 굳어요. 빨리 화장실 가세요. 아, 맛있다. 아, 근데 이제 좀 저는 팬분들도 무서웠는데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시청자들이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착해. 아 그건 인정. 그거 아니면 아프리카 TV 야 다른 BJ가 나였어봐 무조건 그만뒀을 걸. 나였어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쿤 TV 시청자 없었으면 무조건 그만뒀어. 너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 욕 먹는 거 괜찮냐고. 무섭지. 근데 인양만들이 있어서 나는 사는 거지. 맥주 하나 갖고 올게. 벌써 저 다 먹었어요? 응. 이거 맥주 해? 하나만 더 먹고 끝내자. 12시 안에 끝내자. 어떡하지? 혼자 어떡하지? 혼자 어떡하지? 이제 뭐 해야 돼요? 어 뭐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8시까지만 하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눈에 장 끄다고? 연봉아 안녕. 여단시. 아니 근데 내가 나 거짓말하면 진짜 티나요. 아, 부끄러. 내가 미쳤어님이 사당에 4개 감사합니다. 11시. 추천하고님 감사합니다. 아, 방송 1주년? 방송 1주년? 아, 많이 준비. 하고 있어요. 많이 보도 와주세요. 아니요, 사당이 집이 아니라요. 제가 사랑해야 될 사당에 이래가지고 사당행이 된 거지. 집은 강남이에요. 리온 오빠가 사당에 되게 감사합니다. 사랑해. 원장님도 사당에 되게 고맙습니다. 1주년 제가 설날 당일인데 일요일 날로 바꿨어요. 사당해.
진오빠 쓰담쓰담한 게 고맙습니다. 너무 무대가 이게 뭐야? 아니 너네 뭐야? 부려워. 무시주한디가 겨울인 게 고맙습니다. 음악 왜 이거 들었어? 아니 별빛이 느린 나타났는데. 아 이거 새 걸? 네? 아, 나 받으면 안 갈게요. 아 맥주 안 갖고 왔구나. 완담님이 한 개, 손님이 한 개, 김구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 와 별빛이 내린다. 와 근데 이거보다 나는 이게 더 잘 터지던데? 이거 알아? 나는 이거 틀면 훨씬 더 잘 터지더라. 봐봐. 와, 100개. 훈남 뱅뱅님 100개 감사합니다. 17개 감사합니다. 와, 캡틴님 81. 100개 감사드리고, 와, 좋아요.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원치 언니 100개. 정원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노님, 썬나노님, 읍스님 282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 오늘 별풍선 2250개 감사드립니다. 거짓말 좀 치지 마. 아까 받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요. 아, 네, 이거 괜찮다. 내 목소리도 들리고. 그거 좋지. 또 하는 게 고맙습니다. 아, 적재 아니에요. 아까 어디 코너법 많이 받았어요. 그치, 오빠? 더 받고 싶어? 더 받고 싶어? 얘기해, 오빠. 아니야, 아니야. 다시 노래 틀게. 겨우디가 춤출게. 아니, 나는 딱 한 명한테 받고 싶어. 한 명 누구? 난 이제 가끔씩 이제 맨투맨 별풍이라고. 그건 또 뭐야? 맨인마크라고. 난 오늘 파티님한테 딱 300개 받아보고 싶어. 300개? 아. 파티 오빠. 파티 오빠 있어요? 나 오늘 파티님한테 꽂혔어. 파티 오빠. 나는 오늘 파티님한테 좀 받아보고 싶어. 파티 오빠. 형님이라면 해줄 수도 있을 거야. 오빠 겨우디 300개만 주시면 안 돼요? 일요일이니까. 아 농담입니다. 형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없어? 파티 오빠 없어? 아이고 장난이야. 저기 그나저나 라울이는 어떻게 됐을까? 라울이? 어 잠깐만 너 쇄골에 진짜 한 와 거기 물도 담을 수 있겠다 야. 동전 65개까지 들어가요. 와 진짜? 응. 나 70개에서 떨어졌어. 짠.
새끼 진짜. 짱구님 어서 오세요. 짱구님 안녕하세요. 짱구님 알아? 그 저희 오늘 합방하는 거 포스터 만들어주셨던데. 알아? 제가 좋아요 눌렀어요. 업버튼. 소심해서 댓글은 못 남기고. 보여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주장이요? 저 잘 못 마셔요. 짱구님이 열혈? 열혈이자 고매셔. 우리 짱구님이 올려준 거 왜 어딨지? 뭐야 벌써 움츠려 나왔어 대박. 짱구님이 올려준 거 안녕하세요. 왜 없지? 빨개졌어. 지웠나? 지우셨나? 아 물건 자유 게시판에 있다고? 자위 게시판에 있다. 여기 있네. 맞지? 아 이거 봤어요. 이쁘다. 잘 만들어줬네. 감사합니다. 와 이것만 보면 뭐 야. 아 왜요? 난 실물이 더 나아요. 누구세요? 어머! 님들다! 니슈? 아니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님들이랑 내 사이가? 이거는 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거 아니냐? 너무 이쁘지 않아? 아니! 어머! 아까 막 파이팅 해주던 사람 어디서... 너무 이쁜데? 전 실물이 더 이뻐요. 가리지 마요 저. 저게 저예요. 저 입술이라면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우리 사유왕님 오셨습니다. 170개 감사드립니다. 17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사기 되잖아. 가짜다니요. 오빠 나 술이 없는데. 너 그만 먹어. 겨울아. 너 이제 그만 먹어. 응? 왜냐면 또 이 방송 중에 먹으면 더 빨리 취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만 먹어. 적당히 먹어야지. 도용이라니. 아 벌 진짜 빨갛죠. 그만 먹어 하면서 왜 술 더 줘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 감투는 왜 쓰고 있어요? 아 이제 선비라서? 어 찜닭 진짜 당면이 제일 맛있는데 씨. 네 당면이 진짜 맛있어요. 저도 찜닭 먹을 때 요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지? 큰사유왕님 300개. 아 사유왕님 300개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의미가 뭔데요? 그냥 3만원 쓰신 거지 뭐. 아 의미를 부여해야죠. 아 그런 거 극혐이야. 무슨 뭐 12486 12486개? 그거 그냥 120만원 돈 쓴 거야. 뭘 아, 말. 아 너무하시네. 그 품에 의미가 있잖아요. 아 의미가 3만원이요. 3만원의 의미. 알겠습니다. 아니 난 3만원어치만큼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아 우리 스타리그 소니님 3만원 3만원 300개 3만원 300개 3만원 아 3만원 수수료 포함해서 33,000원 300개 고맙습니다. 그 뭐예요 정확해. 300개 고맙습니다. 담배 대갑 말보로 라이트 3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님. 아 고맙습니다.
아, 19금하니까 전체 채팅하고 좋다. 그니까. 전체 채팅에도 악플러도 하나도 없고. 나 악플들 못 봤어. 어? 악플들 못 봤어요. 네 방송에서? 아니, 여기서. 아, 이거 끼는 게 더 좋다. 줄여, 줄여. 너 머리 작잖아. 줄일 수 있어. 아, 작아요, 저. 저 머리 되게 커요. 그래? 응. 저, 그래서 맨날 머리 크다고 놀림 받아요. 야. 오빠가 응? 뽀뽀 한번 해도 되냐? 아니 안 돼요. 그렇지. 당연한 걸 먹고 있어. 만차. 말이 될 줄 알아요. 맛있어? 응? 맛있어? 삐졌어? 아니 이거 말고 딴 것도 먹고 싶어. 삐졌어? 응? 딴 것도 먹고 싶어. 딴 거 좀 먹으면 안 돼? 여기 오뎅도 있어. 응? 안 보였지? 딴 거 오뎅. 그거 말고. 짱았지. 오뎅. 오뎅 먹어. 앙탈 못 있는 거야 지금? 너 슬리퍼 안 신고 있지? 어? 어? 화장실 앞에 두고 왔다. 괜찮아. 어떻게 술이 따름은 없어지고 따름은 없어지네. 아니 오빠 너무 빨리 마시는 그러니까 거. 좀 쉬어야겠다. 나 노래 하나만 부를게. 그럼 잠깐 이거 뺄게요. 노래 들으려면 그거 껴야 돼. 아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어허 네. 진지하게 하나 불러줄게. 네. 어떤 거 좋아하지? 어떤 거 좋아해요? 남자가 저... 이 노래 불렀을 때 진짜 막 미치겠더라. 청혼! 말고 그 다음에 고백 포맨의 고백 말고 오빠 제일 잘하는 거 아 시즈콘은 아니죠 여러분 저요? 저 근데 산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서 아 나 아까 빌려줄 게 있던데 빌려줄 게 요새 제가 좀 많이 듣긴 하는데 술이나 먹자. 아니요, 아니,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응. 야, 겨울아, 근데 편하다. 편해요? 너 서클렌즈니? 응. 근데 좀 지금. 너 약간 좀 육덕진 제시카 같아. 아 제시카 닮았단 말은 처음이다 너. 아 오늘 약간 너 글래머 제시카 같아. 여러분들 나만 그렇게 느껴요? 아 제시카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약간 글래머한. 아니 아니 제발 그러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아 진짜 가만히 있어. 파주 영어마을 제시카 선생님. 아, 46세.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면 뭐. 버지니아주 출생. 그냥 마셔. 70년생. 많은 거 같아요 오빠 선생님. 왜 또 안 켜지지 이게? 저 아무도 안 해봤어요, 너무. 미드 유저님, 엄마. 어머님이 좀 글래머러스 하시니? 어머니한테 그럼 진짜 감사해야겠다. 아, 그쵸. 그래도. 유전이 큰, 크대? 맞아요. 뭐 듣고 싶다 그랬지? 아니야, 청혼. 청혼. 아, 할 수 있어요? 없지. 근데 왜 찾아봐요? 찾아는 본 거야. 검색만 한 거예요? 노래방 있나 없나 보려고. 있네.
그러면 부르는 거 한 거 아니에요? 클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살짝 가자. 청원이 영어로 뭐지? Love. 프로포즈. 프로포즈.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알게 되죠.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대가 올 거라고 someday. 그대와 나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Yo, yo, yo. 굉장히 좋았어요. 브라보. 와우. 브라보 브라질 브라보콘. 온 완전 잘하셨어요. 너무. 자 겨울이도 한 곡 가자. 저는 또드드. 또드드가 뭐야? 또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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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노래야? 지연. 지연이 그 어떤 지연? 티아라의 지연. 아 우리 티아라 예쁜이 지연이 내가 제일 좋아하지. 공부의 신 OST였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절만 하겠습니다. 야, it's 또드드 baby. 또드드. It's AKA Listen to all the why in the why 와 함께하는 행복한 밤 be why to why can why 일본에선 카와이 키웠던 브리진 샘 2011 baby 7-11 삼각김 밥은 어디 있나 baby 저 밤 또드드 눈물이 흘러간다 또드드 또드드드 손이 없는 아픔을 이기지도 못한 채 바드드
끝이 떨려온다. 바드득 바드득득 따스했던 시간을 기억하나 봐. 사당을 가면 더 예뻐진대. 사당을 가면 겨울 하트 머시 참표님 50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자신감을 가져요. 더 예뻐질까. 소리 좋지? 응. 노래할 만 나지? 아, 왜 하면 잘해요. 스들르 슬르르. 아, 이게 주제곡이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짠. 한번 잘해요. 중간에 50개 선물해 주신 멋있어 언니 50분 멋있게 감사합니다. 야 근데 겨울이 팬분들 많다. 아 근데 나랑 합방한다고 하면 너 역캠인데 네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되게 뭐랄까 좀 불안해하거나 질투하고 그러지 않았어? 아 전혀. 오빠 알아서 그런가 봐요. 전혀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할 법도 한데. 아니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아니 우리 겨울이 남캠이랑 합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 아 근데 그게 좀 있죠. 어떤 있지, 분이냐에 있지. 따라서 있지 있지. 안전지대. 홍석천 다음 안전하다니. 어이! 여러분들 저 맘만 먹으면 얘 오늘 뭐 어? 응 아니야. 뭐 아니긴 아니야. 맘만 먹으면 뭐 그냥 뭐야 뭐? 어? 뭐야? 너 그냥 뭐 내가 오늘 뭐야? 뭐? 뭐야? 뭐? 맘만 먹으면 너 그냥 내가 뭐 뭐 베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모찌. 아 아닙니다. 이모찌. 대본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꽃보다님 감사드립니다. 꽃보다님 고맙습니다. 아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입니다. 베비는 저희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드려요. 그 분은 어? 어? 그 분은 밀거래 현장 최선실세 아 진짜 최군실 좀 얘기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겨울님 개인 방송 봤는데 겨울님 역시 앞머리 없는 게 이쁘네요. 아 그래요? 그러네. 어, 이마를 깐 게 이쁘네. 넌 뭐든지 좀 깐 게 이쁘다 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지네 또. 아, 누가 또. 아니 저는 이런 옷을 입은 게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편해지네 진짜. 아 왜요? 네. 아니 제가 뭐 언제 뭐 그 언제 뭐 좀 관심이 일도 없어요 그런 데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저는 진짜로. 아 이거 올려도 그대로라고요? 아 아까 산이 좋아한댔지? 네. 저 진짜 팬이에요 산이. 어, 산이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래퍼야. 아 너무 다 좋은데? 미유 아니면 나 왜 이래 아니면 바디 댕기지. 바디 댕기지? 바디 댕기지. 바디 댕기지? 바디 댕기지. 바디 댕기지.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랭귀지. 야스. 거의 다 좋아해. 산이 노래는. 데프콘 노래 안 좋아해? 좋아해 저. 그래? 어, 많이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나는 저기 데프콘에 랩 하나 할게. 아니 나 제대로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어제 한 거? 제대로? 데프콘 대포폰 말고 제대로 잘하는 거 합시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보였죠. 너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 알아? 응. 어? 그거 알아? 노래할 수 있어?
아, 네. 한번 들어봐야 돼. 오, 이거 오, 다행이다. 이거 아는 여자 별로 없는데. 래퍼.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 이거 이거 들어봐.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이거. 눈물이 와, 너 아는구나. 불에 난 이별이 또 시작된 건지. 예. 사랑이 나를 떠나요.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안 높아. Yeah, it's your boy, T-Cone. This song is. 어제도 두근두근 racing. Break up the makeup, make up the breakup. 보이 시콘 디송 예 어나다 누구 누구를 레이스 break up the makeups make up the breakups break up the makeups make up the breakups 여기 몰라요 누구 떠나버린 너 난 또다시 그 상처를 안겠지 가질 수 없는 게 있으라면 I can't believe it 아주 넘어 Hey 미안 이렇게 돼버렸어 난 안 돼 역시나 내버려둬 RM이 캔너 나도 워머 난 사람이 꽂혔어 나 그건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도 내 감정을 속일 수는 없는 법 같이 걷는 거 밥 먹는 거 이제는 그만해라 깔 놓는 거 일주일 뒤에는 번호가 바뀔 거야 어차피 번호는 번호로 바뀔 거야 억지로 술 마시거나 하지는 마라 사랑해보면 그가 아무것도 안 내 남자친구는 래퍼라서 말을 엿단 식으로 밖에 못해 약속해 너는 마음속에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마 그게 더 어떡해 친구들이 많이 위로 해주겠지 남자들은 말아 믿어 해주겠지 얼른 잊어버리고는 딴 사람 찾아 더 이상은 바보같이 딴따라 한꺼번에 많은 걸 다 줘버린 여자야 착해 너는 그것밖에 없잖아 신비롭지 않은 그런 연애 방식 질려 지겨워 안 해 절대 다시 나 싶고가 안 싶고가 무슨 소용이냐 싶고 이별을 준비하는 내 자세가 서툴러서 싫고 내 남자친구는 래퍼라서 말을 욕단 식으로밖에 못해 약속해 너는 마음속에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마 그게 더 똑해 사랑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너 oh, yeah. 난 또다시 그 상처를 안겠지 불어봐 불어봐 찾을 수 없는 게 그 사람이라면 Put your hands up I can't believe it that you want me 오 좋아 오 되게 잘한데요? 오 네가 이 노래를 좀만 더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 멋있었어 많이 해요 뽀뽀 유랑 DM 하트님 500개 아 형님 DM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오도담시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 뭐하다고? 오도담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같이 해줘 오도다 오늘 오버라미시 감사합니다. 좋네. 어 벗으면 안 돼. 왜요? 아직 내 노래가 끝나지 않았어. 아, 눈 빨라 봐. 응? 저도 좀만 더 주세요. 저 혈액형 B형이요. 야. 너 형제 있냐? 오빠 그런 거 말고 무슨 형제? 그 형 있어? 오빠가 있는 거죠 형은 없지? 없지 그럼 내가 네 형 할게 콜? 다이 다이 하 오케이 아 저는 형은 필요 없어서 내가 저 뭐? 아니 잠깐 아, 화나, 진짜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아, 너무 급해가지고. 아, 미안해. 똥? 아니. 맥주. 맥주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면 빨리 갔다 올 동안 나는 아 갔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빨리 가야지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 여자 없을 때 하고 싶어 어딨다 야 오랜만이다 버텼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붙어볼래요? 좋아하는 노래 많거든 어차피 여자 안 올 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좋잖아 아 공감돼 있잖아 우리 또 이런 옛날 노래 와우 야 노래 와 기분 어때? 좋아요 아 밖에서부터 뭐야 왜 이래 밖에서부터 들려가지고 밖에서 들렸어? 많이 들렸어요 요새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신가 봐요 내 스트레스 귀로 들어볼래? 아니요 들어봐 아니 괜찮아요 들어보면 좋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제발.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들려요 지금 잘. 후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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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 한 번만 들어줘. 네, 오늘 겨울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자, 우리와 겨울이와 함께한 약 8시부터 시작해서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뭐 상황극에서 의상체인지 그리고 뭐 술 먹방에 진솔한 얘기까지 좀 그 어느 때보다 제 속마음을 좀 털어낼 수도 있었던 게스트 합방인 것 같아서 BJ 우리 겨울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겨울님의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님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겨울님 팬분들이 오늘 풍선을 저한테 너무 많이 쏴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부담감? 뭐 뭔가 좀 미안함, 속상함. 아니 아니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음에 오빠가 절 또 불러주시겠죠? 아. 전혀 없다. 고마운데 오히려 우리 팬분들한테. 아 팬분들한테 고맙다. 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한테도 많이 싸줬으면 좋겠어 근데. 많이 싸도 되는데 나한테도 좀 싸줄래? 오늘 진짜 별풍선도 많이 싸주시고 지금 약간 뭐 하신 거예요? 저요? 협박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 뭐 협박은 아니야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그냥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예, 감사드리고 우리 겨울님께서 우리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노래로 전달합니다. 뭐야? 오랜 참 별일이 많았어. 특히 안 좋은 일들 원치 않았던 그 중에서 베스트 아니야 제일 나쁜 건 그녀를 만난 거 나쁜 년 나쁜 년.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아니 뭐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네. 아 자 슬 마무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또 볼까요? 제가 연락을 할게요. 그래야겠죠. 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겨울님 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다음에 우리 쿤 팬님들 많이 아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울컥하는 거죠? 너무 헤어지는 게 네? 오빠랑 이제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똥 싸고 있네. 어떻게 알았지?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 너무 좋고요. 이제 집에 가네요. 드디어. 집에 가서 방송 하나요? 안 해요. 아 하고 오셨군요.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막잔 한번 할까요? 아 이걸로 막잔 합시다. 자 우리 뿌꾸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겨울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야, 안 죽을걸? 제가 더 많이 마실게. 우리 막자는 일본 상황극으로 할까? 아 또 상황극? 나 너무 좋아 이런 거. 또! 겨울 하치진님 100개 참 고맙습니다.
샌드 너 고르마나 겨울은 상대 시간에 수고했어요. 너 수고 상대 시간에 すごい. 저 샌젠도 고레마스타네. 아니ですか. 나카시노 코테마스타나 방종노 막풍대 시간에. 헤. 감사합니다. 에도와 샌젠로 막풍 노라 자 잔풍 노라 이파이러네 충전 띠꺼야지라고 남는 거 없는 거 월급 소스타 끌어갖고 충전 산도 다 죽어 고레마 이파이러 풍선대 시간에. 하이. 이라샤이바센. 간파이. 간파이 이러고지가나 간파이. 하이. 하이. 아리가또 고자 니고자.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라샤이님께서.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선님이 한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무리할게요. 아, 근데 맥주 너무 맛있다. 아, 겨울. 진짜 맛있어. 너도 술 좀 먹었니? 아, 많이 마셨죠. 지금 일요일이지만 카카오 택시 부르면 바로 올 걸. 걱정하지 말고. 카카오 택시는 범죄율도 없고 좋아. 불러주세요. 불러달라고? 니네 집 주소를 모르면 못 불러. 도착지를 지정 안 하면 부를 수 없잖아. 아 그러면 택시비만 주면. 야 무슨 택시비야. 시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테 간파이. 니커 이코나 리어차마 쉐이 니까마 니까마 민동군이라 니걸 하일러 홍대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테 할려 홍대에 갈려봐라 알라 민동과 딸려 갈로설리를 할려 하이카이카이 쇼핑점 있다 해야 이 가시네 야 돈 넘었어 왜 이 올라 시댄 핑가시야 너니? 단간 희자라 샤머 어이? 샤머? 샤머? 중국어였어요? 뭐? 완전 도마 너만 열라 하이카이러 아니 쉐디 샤머 사운드 샌드 쉐 쉐데스까 아니 중국어인지 일본인지 말해줘야죠. 아 음악이 중국 음악이잖아. 아 그래요? 중국 음악. 쉐쉐 데스카는 뭐야? 쉐쉐 데스카. 쉐쉐 데스카. 쉐쉐 데스카. 아리가또 데스네. 아리가또 데스네. 아리가또 쇼미야. 쩐다마 데스네. 아 진짜 이런 거 음소거예요. 택시를 불러야겠네요. 지금 택시 불러. 아 핸드폰 저쪽에 있어. 그래 인사하고 나가자. 자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인사입니다. I know you won't see you again. I wish I had it. I promise for the next. 진짜 우리가 녹음하는 거야. 아 진짜? 응. 엔딩송이야.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ile? 오늘 겨울이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겨울이는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다렸다가 또 언젠가 몸매 성수기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 전에 올 거예요, 나올. 그 전에도 오고 언제든지 뭐 제가 부르면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쿤TV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획방송 그리고 우리 쿤TV의 중심인 이 팀장이 지금 응급실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1월달 시작하자마자 참 별일이 많은데 그래도 2017년 17년 아니겠습니까 쿤TV 멈추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이라도 무섭긴 한데 못 이겨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군이었고요. 누구죠? 겨우디. 감사합니다. Give your all.